할렐루야. 예, 저는 김정한 선교사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또 성도님들 안녕하시죠? 예, 제가 오늘은 그 우리 지멘에서 하는 솔라등 그 자비량 선교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을 통해서 사랑의 빛 보내기 운동이라는 것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솔라등 사업과 또 사랑의 빛 보내기 운동에 대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아마 이 일에 대해서 아직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배경과 동기, 목적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86년부터 케냐의 마사이 부족 그 가운데서 선교를 했습니다. 한 만으로 6년밖에 못했고요. 미국에 와서 공부하러 이제 한 텀을 6년을 마치고 왔다가 예, 미국에서 우리 2세들을 전문으로 이렇게 선교하는 사역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시작을 했고 또 이 시작을 했는데 이게 참 잘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이제 케냐로 가기 위해서 제가 이제 플로어에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가 끝나고 가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습니다. 기도도 하고 노력을 했는데 이 2세 사역을 받아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하자 하다가 보니까 이제 미국을 선교지로 결정하게 되고 예 그래서 케냐로 돌아가는 것을 이제 포기하고 예 그래서 미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우리 저를 파송했던 본교회에서 예, 이 미주 파송 선교사로 선교지를 바꿔주어서 또 선교사의 신분으로도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사이 시절에 있던 이야기들을 좀 말씀드려야 이 솔라등 사업에 대한 얘기를 좀 쉽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마사이 부족 가운데 있었을 때 처음에 가보니까 86년 초였습니다. 가보니까 현지의 사정은 그냥 뭐 소똥으로 집을 짓고 뭐 동물이 저희 그 센터 앞으로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아주 정말 그 옛날 타잔의 영화에 나오는 동물의 세계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사이 부족이 아직 그 케냐의 67개 부족 중에 그 복음화율이 굉장히 적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 굉장히 그 호전적이고 그런 부족이었고 유목민이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바로 정부에서 이제 그 정책을 펼쳐서 그 가구당 뭐 50에이커 한 사람당 아니면 100에이커씩 그 땅을 나눠주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목민들이 이제 정착이 시작되는 그 때가 이제 막 제가 들어간 때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 사람들이 이제 봄하지만 소똥으로 집은 지지만 퍼머넌트하게 거기서 이제 살기 시작하고 저희도 그 추장한테 이제 땅을 좀 얻어서 거기에 이제 교회를 짓고 센터를 짓고 이제 살기 시작했습니다. 센터를 접어야 뭐 그 전부 다 광활한 아주 개활지 안에 그냥 저희만 우두커니 이렇게 있는 형식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너무나 많은 땅들을 한 가구당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 집으로 가려면 또 한참 걸어가야 되고 뭐 상상을 해보십시오. 뭐 몇십 에이커 식당을 갖고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데 저희가 있는 지역에 이제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제 조그만 학교가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여전히 그 유목민 아이들은 그 어릴 때부터 양을 치고 뭐 이래요. 그래서 청소년이 될 때까지 교육을 못 받는 애들도 많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야학을 했습니다. 야학이라고 해서 뭐 여기처럼 정식으로 뭐 이렇게 커리큘럼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문맹 퇴치 정도의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스와힐리어로 이제 그들이 쓰는 공용어인 스와힐리어로 기초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것을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제가 조금 더 스와힐리어를 좀 일찍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 센터에서 저희가 이제 밤에 그 호롱불을 가지고 예 그래서 호롱불을 가지고 이제 불을 켜놓고 아이들을 모아서 강의를 시작하고 애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호롱불 한 20개 정도 예 그렇게 놓고 해서 좀 할 수 있는 만큼 밝게
그리고 이제 등유를 쓰는 것이었는데 그때 그 배운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글을 깨우치고 그리고 이제 자기네 말들이었지만 글씨도 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학교를 월반을 시켰습니다. 뭐 3학년으로도 들어가고 나이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거기서 그 컸던 우리 그때 청소년들이었지만 나중엔 대학교도 가고 또 그 지역에 또 이렇게 높은 고위 관리관도 되고 또 목사님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있을 때 그 두 교회를 개척을 했었는데 나중에 물론 후임 선교사님들도 계속 사역을 이어받아서 하셨고 이제 그 선교사님들의 수고도 함께 있었지만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두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거기서 나중에 그 컸던 학생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같이 이제 동역하고 하시면서 한 59개가 됐다고 한 6년 전에 우리 그 전체 책임자이신 임종표 선교사님께서 한번 오셔서 저에게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저는 그 우리 임종표 선교사님이시라고 케냐의 1호 선교사로 가시고 예, 한 32년째 지금 사역을 하시는데 예, 우리 임종표 선교사님이 저를 선교사로 불러주셔서 86년에 이제 가서 저는 마사이 지역에 이제 지부를 개척하면서 있었습니다. 자, 이제 드리는 말씀은 배경은 제가 있던 그 마사이 지역에 그 작은 뭐 사역이고 규모도 없었고 그렇지만 거기서 밤에 야학을 했던 그 일이 거기에 정말 아주 중요한 일들로 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크는 귀한 일들로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 학생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도원이라는 그 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는 지난 올해 3월 달에 케냐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국회의원보다 한 단계 높은 그 상원의원, 그 세네터로 출마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처음이기 때문에 당선은 안 됐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이제 자 그러면 그렇게 인물들이 이렇게 나라를 정말 움직일 수 있는 지도자급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교육이었습니다. 물론 케냐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뭐 저보다 더 훌륭한 일들 선교사역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셨지만 예, 저는 작은 그 마사이 마을에서 그 학생들을 가리키고 또 전도를 하고 또 마사이 문화는 일부 다처제 문화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전도하기가 쉽지 않았고 예,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우선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을 전도하는 게 사실은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 그러나 또 어머니들 여자들은 또 전도하기가 쉽고 그래서 뭐 간혹 남자들도 있지만 이제 교회는 또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그 청소년들이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성장을 하면서 거기에서 목사들도 나오고 또 현재 거기 그 탄자니아와 그 케냐의 국경에 또 그 남한가라는 지역에 또 거기 그 관리관으로 이민 관리관으로 또 일하는 우리 형제도 나오고 뭐 하여튼 하나님 은혜로 사람들이 이렇게 인물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드리는 말씀은 제 자랑이 아니고 제가 간단한 간증을 드린 겁니다. 그 작은 교육의 그 씨앗이 그 지역의 리더들을 이렇게 키워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선교의 그 효과는 그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 교육 선교와 특히 교회 개척 선교하는 것이 그 KWMA의 그 통계를 보니까 한 63%가 그쪽으로 집중돼서 사역들을 하고 계신 것을 이제 발표를 한 걸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육 선교가 참 중요한데 교회를 개척하는 분들은 모두가 그 교회 개척을 하면서 주일 학교를 하게 되고 또 주일 학교에서 이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일반 교육으로 유치원도 하고 또 뭐 초등학교, 중학교, 뭐 대학교까지도 하고 신학교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을 볼 때는 우리 한국 선교에 아주 중요한 사역 분야가 이 교육 선교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전기가 또 그러면 있으면 사실은 밤에도 공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인재들을 키우는데 일반 교육상에서도 굉장히 장점이 많겠죠. 그러나 대개 보면
아직도 전기 없이 사는 사람들, 전 세계 인구 중에 14억이 전기 없이 살아간다는 통계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그 참 어렵게 사는 인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특히 전기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전기가 있다면 밤에도 공부를 시키면서 이들이 정말 그 나라의 그 지도자가 되려면 그 교육적으로도 혜택을 받아야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신분이 상승이 되고 그 리더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아예 교육의 기회조차 없는 그런 지역에 산다면 그거는 전기의 문제의 혜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를 해결하는 것, 특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제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우리 같이 사역을 하시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아주 또 이 전자 이쪽에 아주 전문가십니다. 한국에서도 큰 벤처기업을 하셨던 분이고 큰 연구소에 계시고 그 모든 것을 다 혼자서 개발하실 수 있는 실력이 있으신 분인데 이제 그분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상의를 하고 이제 디자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가정용 밝기의 등을 솔라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자라는 개념으로 이제 그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솔라를 쓰는 그 랜턴은 일반 뭐 플래시 정도는 많이 뭐 너무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그 아주 효율도 높고 또 밝고 그리고 그 한 전기 없는 가정에 그 뭐 이렇게 안방 그다음에 주방 또 애들 공부방 최소한 이런 데다가 집에서 쓸 수 있는 그 밝기에 그런 솔라로 충전을 하지만 그런 거를 이제 개발하자고 생각을 해서 목표를 가지고 이제 교육용으로 이제 또 가정용으로 그걸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난 1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을 했는데 이제 지금 시간으로는 6월 중순이면은 이제 시제품이 완벽하게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저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두 가지 효과입니다. 하나는 전도용이고 하나는 정말 그 땅에 있는 이세들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더 나가서 쓸 수 있는 문제라면 아마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자비량을 원하시는 분들 중에 그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비량 프로젝트로 또 거기서 사업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42 나라의 선교사님들께서 지금 이 딜러십을 해보시겠다고 신청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어진 이 솔라 등을 가지고 저희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 우리 이 후방에 있는 교회들이 그 사랑의 빛 보내기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들이 성도들이 또 아니면 교회들 예산으로 그 선교사님들한테 이 그 랜턴을 이 솔라 등을 저희가 만든 거를 보내드리는 운동을 좀 했으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받은 것을 가지고 그 교회에서 밤에 전기가 없을 때 쓸 수 있도록 뭐 기도회도 할 수 있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아이들은 공부도 할 수 있고 예, 그렇게 하자고 하는 운동이 사랑의 빛 보내기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빛 보내기 운동을 하면은 그 우리가 여기서 잠깐 뭐 이렇게 식사 한번 하는 걸 좀 아껴서 이것을 십시일반으로 도와주면 이것이 물건이 이제 구입이 돼서 이제 거의 뭐 원가 수준으로 이 사랑의 빛 운동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내면 현지에서 이것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많은 것을 도와드릴 수 있지만 우선 빛 문제를 그 이 밤에 불을 밝혀서 공부를 하거나 집회를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좀 운동을 했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한 번 뭐 예를 들면 100불을 헌금했다 그러면 그것은 일시로 사용되고 이제 없어질 수 있지만 이 등을 보낸다면 그것은 일시가 아니라 거의 반영구적으로 이 솔라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회에다가 예를 들면 솔라 등을 이제 충전하는 것을 교회에다가 해놓고
이게 굉장히 간단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파워풀합니다. 아주 밝게 하면 4시간을 쓸 수 있지만 이제 조절하기에 따라서 15시간까지 이제 조절해서 쓸 수 있는 아주 다기능의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불이 되면 등에서는 등불로 쓸 수 있지만 또 한편엔 이게 미국 특허를 지금 신청했는데 이게 랜턴으로 또 모양이 변형이 됩니다. 굉장히 밝은 랜턴으로. 예, 그러면 또 바깥에서도 우리 선교사님들도 여행 중에 쓸 수 있고 동시에 이것을 가지고 그 전화기 충전하는 것, 그 다음에 뭐 아이패드, 뭐 카메라 이런 그 디지털 기계들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여행을 할 때 전기가 없는 지역에 갔을 때도 그 전화를 충전해서 또 전화를 사용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좋은 장점들이 이 기능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필요하고 현지인들도 필요하고. 예, 제가 마사이에 지난 11월에 지난해 12년 11월에 제가 다시 잠깐 방문할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거기가 요즘 그 뭐 사는 모습은 그대로지만 요즘은 많이 바뀌어서 그 뭐 전기도 없고 그렇지만 전화기들은 갖고 다닙니다. 그 핸드폰은 왜냐하면 거긴 송신 타워를 이제 세우면 뭐 줄은 깔기가 어려우니까 송신 타워를 세우면 다들 통화가 되는데 아주 숲속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전화기를 쓰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본 건데 물어보는 건데 전화기 충전을 위해서 4시간 5시간을 걸어 나와서 숲속에서 조그만 마을에서 한 그당 거기 한 우리 돈으로 하면 뭐 $8 정도 되는데 한번 충전하는데 예 그렇게 $8 정도를 주고 또 가서 며칠 쓰고 들어오고 뭐 이런 거를 봤습니다. 근데 이거를 교회에다가 달아놓으면 평생 무료로 충전해 줄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됩니다. 그러면 등도 주고 또 등을 교회에서 충전을 시켜주면 와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또 현지인들도 와서 전화 충전도 하고 그러면서 관계도 새로워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미전도 종족 지역에 교회가 개척된 곳에는 또 이런 것으로 또 도구가 될 수도 있겠다 해서 그런 전략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의 빛 보내기 운동, 이 솔라 등을 개발한 것을 보내기 운동으로 좀 한다면 아마 우리 일생에 그 받아본 사람은 누가 보내줬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로 그들이 그 불을 쓸 수 있고 또 거기에 있는 그 어린 청소년들이 그 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크리스천으로서의 또 교육도 받으면서 또 클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을까. 우리처럼 이렇게 전기가 풍부하고 이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전기가 없이 사는 지역에서는 전기를 참 아끼기도 하고 또 전기가 들락날락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또 밤에는 아예 공부를 못하고 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솔라 등 그 사업을 지금 시작하고 동시에 사랑의 빛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제가 또 이것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미국에서 지금 십몇 년을 선교단체를 설립해서 하는데 뭐 많이들 다 일반적으로 아시는 얘기지만 정말 선교비 모금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이 미국 안에서 선교하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두고 헌금을 하거나 기도를 해주지를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남가주 선교단체 협의회 회장으로 또 우리 전체 한인 선교사회 2만 5천 명 그 선교사회 부회장의 한 사람으로 또 여러 가지 또 단체 뭐 킴넷의 총무로 이런 일들을 쭉 해보면서 이 선교단체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정말 보이지 않게 이런 귀한 사역들을 우리가 많이 감당하고 있지만 교회에서는 이것을 주기가 어려운데 여기서도 좀 자비량 선교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이제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좀 그 하나의 그 새로운 모델을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한다고 해서 저희가 돈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완전히 기도하면서 선교사님들이 십시일반으로 이 기본 개발비를 지금 이렇게 도와주셔서 선교사님들이 사실은 움직여 나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상당히 드는 그 프로젝트지만 그 정말 모든 걸 우리가 이렇게 몸으로 그냥 헌신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완전히 정말 일전 한 푼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또 이 얘기를 들으신 분은 저기가 돈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아직은 저희가 그런 게 없고요. 또 앞으로 이제 좀 시간이 걸리겠죠. 예, 그런 생각인데 저희가 이 비용에서 이제 그 이윤이 좀 발생이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난 십몇 년 동안 우리 2세들, 작은 교회 2세들을 단기 선교팀이 구성이 안 되거나 훈련이 안 되는 팀들을 모아서 우리 2세들을 보냈습니다. 한 30나라 이상의 70여 팀 이상, 한 200여 교회 이상을 아이들을 모아서 보냈는데 거기서 정말 선교사도 나오고 주회종도 나오고 또 열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꿈이 저는 1,000명의 2세를 여름마다 무료로 보내주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래서 6년 전에 제가 그 천일 밤 동안 여기 가까운 은혜교회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에 아예 집을 근처로 옮겨서 천일 밤 동안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도록 기도했는데 이제 지난 뭐 2~3년이 물론 기도가 끝나고 지났지만 이제 이 솔라등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개발이 아직 사업은 되지 않고 지금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입장인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면 조금 더 나가면서 하고 또 안 주시면 기다리면서 하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2세들을 위해서 1,000명을 여름마다 100나라에 10명씩 나눠서 보내주는 운동을 좀 하고 싶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이윤을 가지고 저희가 그 지금 G맨이라는 그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현재 사역이 한국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사역 종류가 한 154가지가 됩니다. 제가 파악한 거로는. 그러면 이 전문 사역 그룹들을 장감성 교단을 넘어서 선교사님들끼리 이렇게 좀 서로 연결하고 만나고 또 같이 네트워크하고 하는 그런 운동을 좀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지난 1년 동안 네 군데에서 LA, 그 다음에 치앙마이, 나이로비, 블라디보스톡에서 저희가 그 농축산 선교, 에이즈 선교, 또 교육 선교, 그 다음에 문화 선교, 비즈니스 선교, 전문인 선교, 이런 주제로 포럼을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포럼을 했습니다. 근데 상당한 아주 반응이 있고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개 관문도시, 22개 나라의 도시에서 저희가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거기에 적당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전문 포럼을 열어서 이제 후방에 있는 교회들을 연결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후방 교회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돈은 없어도 사람이 인력이 있으면 그 현장에 필요한 그 전문인들을 연결해 주겠다고 대답한 그 여기 미주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한 98%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멘 운동도 저희가 포럼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후방에 있는 인력자, 이제 사람을 내놓으라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로 이 사역을 지금 시작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비용이 들고 또 이제 한 미국의 5,000 그 가정들, 크리스찬 가정들, 5,000 셀 가정을 저희가 중보기도 그룹으로 연결을 해서 5,000명 최소한 한 가정이 한 명의 선교사님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중보기도 선교 운동을 이제 또 지금 진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비용 저런 비용이 이제 많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일은 순수하게 이제 선교사님들도 돕고 또 저희 쪽으로 남는 이윤이 있다면 그것은 다 우리 선교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나올 제품들은 뭐 솔라 선풍기, 또 솔라 냉장고, 또 솔라 모터 펌프. 그래서 물이 없는 지역에 솔라로, 전기가 없는 지역에 솔라로 물을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지금 상당히 접근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 선교지에 선교사님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시작은 사랑의 빛 보내기 운동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 좀 더 아시고자 하는 분들은 좀 연락을 주시고요. 예, 또 우리 썬미니스트리 또 기억해 주시고 또 지멘 운동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솔라등 그 사업과 사랑의 빛 보내기 운동이 잘 주님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썬미니스트리 대표 또 지멘 섬기는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